네, 안녕하세요. 박혁수입니다. 네, 유니온이죠. 네, 1일 자체 경영일입니다. 같이 공모청약하는 제2호는 상장 철회했고요. 제2호가 시총이 한 5천억 규모였는데, 네, 조금은, 네, 나노튜브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수요일치를 실시했는데,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 네, 뭐, 욕심은 이만큼인데, 시장에서 그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IPO 절차를 철회를 했고요. 네, 미디어 서재에도 네, 수요예측이 100을 넘지 않는다는 네, 기사가 나오고, 고심증이라는 얘기 나오죠. 네, 뒤에 배경이 네, KT 계열이라 보니까 대기업 계열들은 네, 수요예측이 안 좋으면은, 뭐, 미루는 경우가 많죠. 네, 9일, 12일, 네, 공모청약 하는, 예, 유니온, 네, 청약 경쟁일입니다. 에듀테크 관련 플랫폼 기업이고요. 미래 에셋이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죠. 코넥스 이전 상장 치고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좀 높게 나왔죠. 736. 금액이, 공모가가 2,000원이고요. 미래 에셋이, 네, 굉장히 많이 밀어내고 있죠, 지금. 네, 상장일은 11월 18일이고, 네, 균등 배정 34만 5천 주에 청약 건수 4,665건. 현재 균등은 73주. 증거금은 65억 나왔고요. 뭐,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코넥스 가격이 있죠. 공모가 2,000원보다는 한17% 위에 있긴 하지만은, 뭐, 상장일 날 급락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코넥스 이전 상장은, 네, 지난번에 유전자 가입 빼고는 뭐 수익을 준 적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요, 네, 상장일 날. 뭐, 상장 이후에, 로봇 관련주라 가지고 청소하는 로봇이 있었죠. 네. 갑자기, 네,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는 추후에 이렇게 날아간 경우도 있는데, 상장일 날 수익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건너뛰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혹시도 모르니까 이일 잣대 네, 경쟁률만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측은 네, 기간 하객이 1.1811% 나왔고요. 유통 비율은 43%. 시가 총액은 공가 2,000원 기준으로 네, 400억이 채안 되죠. 굉장히 소형 종목이다. 혹시나 세력 대응에 의해서 가격이 약간 네, 갈수 있을지 모른다. 네, 가능성은 보이지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청약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